안녕하세요. 이제 보이시나? 안녕하세요. 오, 누굴까요? 그러게요,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호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또 릴레이로 이렇게 미션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하려고 켰는데, 네, 두 번째는 저요. 입사 순서 두 번째인 윤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아, 여기가, 네. 제가 좀 이제 따로 있는 곳인데 되게 아늑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고. 안녕하세요, 아이티니. 네, 여기서 딱 제가 자는 곳입니다. 제 침대. 방벽지 예쁘죠? 웨이팅이가 더 예쁜데. 안녕하세요. 네, 벌써 많이들 저를 보러 와주셨네요. 네, 전 웨이팅이 생각하면서 지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써 한 3,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네, 아까 우리 에이티니한테 메시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씻고 이제 우리 에이티니랑 만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랜만에 우리 에이틴이랑 민낯으로 네, 브이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자기 전 네, 지금 저 잠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에이틴이랑 자기 전에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네, 소소하게 얘기한 다음에 네,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틴이는 잠은 좀잘 자요? 아, 민박집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미션! 아, 네, 미션 저 전달 받았어요. 이제 미션이, 제 미션이 근데 너무 쉽고 이지한데? 너무 미션이 네, 쉽고 살짝 좀 재미가 없지 않나. 제가 이제 에이티니한테 미공개 셀카를 이제 저 에이티니가 본적 없는 미공개 셀카를 올려주는 게제 미션이거든요. 이제 홍준영이 저한테 미션을 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션을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따로 우리 에이티니한테 선물로 셀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아, 저 모자 쓰고 할랄라 춤추고 싶냐고요? 아, 당연히 추고 싶죠. 저는 그런 거줄줄 알았는데 은근히 약한 걸 줬네, 홍준이 형이. 예, 안녕. 나 이제 이 침대, 이 공간이 제가 잠자리에 드는 곳이고요. 이제. 바로 누우면 잘수 있습니다. 근데 아, 3인칭 기다리셨다고요? 3인칭. 3인칭. 아, 3인칭이면 이제 제 스스로를 저 말고
이제 아 윤호는 오늘 밥 먹고 약간 이런 건가? 윤호는 오늘 이제 에이튼이랑 브이라이브 하려고 켰어요. 약간 이런 거구나. 아 일단은 그러면은 또네 미션은 제게 쉬우니까 라이브 방송 끝나고 올려주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소통하도록 할까요? 댓글로. 아 도시 오브 비하인드 알려달라고요? 일단 네그 저희 또 킹덤에 리노 형이랑 오시훈 선배님이랑 또 이제 안목이 있었다 보니까 나와서 되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MC 선배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토크할 때도 그렇고 또제 파트너가 또 덕화 선배님 되셨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시고 아니요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고 너무 재밌었고 일단 낚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덕화 선배님께서 네, 많은 걸좀 배우고 온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불후의 명곡 또 경연 프로그램에서 예, 준현 선배님도 뵀는데 되게 준현 선배님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대로 감사 인사랑 네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와서 조금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다음엔 꼭네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낚시가 확실히 그 정말 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정도였거든요, 거의. 근데 이 정도 크기를 딱 낚았을 때그 느낌이 확실히 네, 재밌더라고요. 아, 교복 브이앱도 우리 에이튼이가 기다려주시고 계시죠? 저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우영이랑 같이 교복 브이앱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 릴레이 끝나고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안녕. 저 때문에 뒤에 벽지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이시다고요? 잘 보이실 텐데. 드리머즈 성화 등 누가 때린 거야? 아. 그 파도, 아. 아, 그 등, 그 손자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나? 그거,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화 형이 옷이 물이 묻을수록 좀잘 보이더라고요, 모양이. 그래가지고 제가 물딱 손바닥 묻혀가지고 등에다가 쫙 했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멤버들이 우영이랑 다 웃고 네 저였어요 그거. 이렇게 나 제대로 잘 보였구나 우리 에이틴이한테. 너무 스무스하게 제가 했대. 네 제가 했습니다. 범인은 나라고. 그때 드리머즈 촬영도 되게 재밌게 했고, 그리고 제주도가 워낙 이제 풍경도 그렇게 예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야외에서 찍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가 메시지로 에이티니한테 사진도 이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네, 좋은 풍경 보면서, 우리 에이틴이한테 줄 선물들 좀 많이 찍고 왔어요. 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에이틴이. 에이틴이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건강이 있으니까, 물론 산이도 이제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네, 산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에이틴이도 건강 꼭 챙기고, 네, 잘 이제 식사도 꼭 거르지 말고, 우리 에이티니가 건강해야 저희 에이티즈도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오. 저도 사랑해요, 우리 에이티니. 아이고, 우리 에이티니가 여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너무 보고 싶은 밤이네요.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 에이티니를 또 즐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축구 저 되게 좋아해요. 네, 축구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큰 경기들 또몇번 챙겨봤어요. 네. 유로 경기도 챙겨보고 코파 아메리카 네, 우승한 것도 보고 저는 또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몰라요. 우리 에이틴이랑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 더 뭔가 제 스스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또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네, 몸 관리도 좀 하고 네, 식단도 하면서 네, 좀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여기 안에 있다고 해서 물론 이 침대가 되게 푹신하고 아늑해요. 근데 누워만 있기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내일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에이티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저도 사랑해요, 우리 에이티님. 그리고 또, 아, 잘생긴 저 셀카. 저 셀카를 항상 기본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하는 우리 에이티님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꼭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써달라고요? 네, 윤호가 우리 에이티님을 사랑하는 거 알죠? 와우. 아, 그나저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을 이따가 수행을 할 테니까, 다음 멤버 미션도 저희가 정해야 되잖아요. 재밌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유라이크요? 아, 저 유라이크 안 쓰는데? 틱톡 찍을 생각 없냐고요? 어우. 저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좀 재밌는 좀 소스랑 그리고 그런 영상 같은 거 재밌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기회가 된다면 네,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또 그러고 보니까 홍중이 형이 아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중이 형이랑 또 제가 이번에 네. 그 내일 나오나요? 펩시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 와우. 우리 에이티니는 이제 커뮤니티로 알게 되셨을 텐데 조금 저희의 첫 그런 거다 보니까 되게 감격스럽고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짝짝짝 다 우리 에이티니 덕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탄산음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스스로도 막 신기하고 네, 또 찍으면서 맛있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먹는 걸 맛있게 먹는 걸 진짜 자신 있어 하는 편인데 또 막상 카메라가 이제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약간 긴장도 되고 뭔가 좀 신경 쓰여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좀 재밌었던 촬영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콜라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크는 이건 너무 리얼 바이브인가? 상쾌하게 해야 돼, 상쾌하게.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이요? 머리색! 저도 요즘 너무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검정머리를 이제 흑발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에이튼이한테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검은 머리를 하고 나서 이제 VL 라이브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쭉 해봤는데 어떤 머리 색깔을 할지가 되게 고민이에요. 네. 우리 에이튼이가 물론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머리 스타일을 딱 이 색깔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꼭 네,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머리 빼고 다 좋다고요? 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색이든 한번 그래도 사람은 도전해야 되거든요. 도전정신, 근데 도전정신을 너무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에이티니가 조금 우리 윤호를 이게 3위층이죠? 네, 저 윤호를 예쁘게 봐주실 수 있도록 네, 대머리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아, 대머리 한다는 게 아니고요. 대머리 빼고 다 하라고 우리 에이팅 하셨으니까 대머리 빼고 다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에이팅이. 그래서 네, 아 또 바뀌었는데 다음 멤버 미션을 저희가 한번 정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조금 신박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음 멤버가 누군지는 알아요. 과연 누굴까? 그러면 저희가 또 저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방에서 홈트레이닝도 하고 이제 요가 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혹시 입사 순서냐고요? 아 입사 순서는 그것도 비밀이에요. 네, 또 우리 에이티니가 추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뭐가 될지 모른다. 에이티니 삼행시 사행시.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에이티니 사행시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좀 신박한 거 혹시 있으신 우리 에이티니 네, 많이 많이 의견을 내주세요. 다음 이제 만약에 다음 멤버가 이 미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좀 써주세요. 오. 극악무도하고 깜찍한 미션을 생각해보자. 아, 네 좋은 생각 같아요. 이제 한 브이라이브를 시작한 후로부터 한 10분 정도 약간 좀 오글거리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브이라이브 딱 켰어요. 이제 딱 켰는데 왕자님 방에 온 걸 환영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꿈뱃 파티시엘 챌린지는 또 뭐야? 최준 말투 귀여워 약간 이런 거. 네, 좀 약간 왕자님 방에 온 걸 약간 이제 컨셉을 딱 줘서 그래서 조금 오글거리도록 다음에 저희 멤버들이 은근히 오글거리는 걸 싫어해요. 네, 잘 못하고 네, 저희가 또 그런 거에 약하다 보니까 왕자님 갈까요? 네, 왕자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걸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딱 켰을 때부터 첫 멘트가 안녕 에이티니
왕자님 방에 온걸 환영해 이러면서 또이 말투 그대로 유지한 상태. 그리고 이제 3인칭 그런 미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약간 3인칭 느낌을 왕자. 예, 왕자는 약간 유노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 왕자는 우리 애틋니 막 이런 식으로 네, 무조건 자신을 왕자라고 해야 돼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약 어느 정도 할까요? 그쵸. 이제 왕자 자기가 왕자라고 잘 과몰입 하다 보면 또 에이티즈잖아요. 또 과몰입을 하면 예, 자신 스스로도 왕자 표정도 지어주고 다음 타자 울고 있겠는데 너무 센가? 그래서 왕자 댄스도 좀 보여주고 네 5분? 5분 딱 적당한 것 같아. 아 10분? 10분은 좀 너무 길고 끝날 때까지 너무 길고 약아 5분? 아 근데 5분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짧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제 5분이면 자신 이름을 안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 에이틴이랑 얘기하다 보면 7분? 10분? 아 10분 10분 네 10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티즈나라의 왕자로 10분 네 좋아요. 아, 8분? 8분이 많으신 8분 네 알겠습니다. 8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8분 8분 동안 이제 브이라이브를 킬 때부터 8분 동안 이제 왕자 티즈나라 왕자처럼 네, 우리 에이티니 맞아주기. 저는 약간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정해졌으니까 네,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이제 또 멤버들이 운동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운동하면 코어 운동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이티즈 노래 중좀한 Beginning of the End 그 정도 약간 2분 정도 되는 노래를 틀어놓고 플랭크 하기 한 2분 정도 그런 것도 좀 생각했어요. 우리 에이튼이가 다음 미션 마음에 들어 해서 너무 다행이다. 누굴까요? 그러게요. 전 스스로도 되게 걱정했거든요. 홍준영이 또좀 힘든 미션을 줄까 봐. 다음 멤버 힌트? 다음 멤버 힌트. 조금 드릴게요. 다음 멤버 힌트. 이응이 들어갑니다.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요. 근데 잠깐만, 너무 많은데? 우리 이응이 들어간 사람 정말 많구나. 우영도 두개다 들어가고 성화 아 히어지지 성화 영어 뭐 이응이 다 들어가네. 아니에요. 그래도 뭐 민기나 산이나 또뭐 나머지 멤버들도 다안 들어가는데 뭐네 종호 우영 성화 여상이 다 이응이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네. 네, 산이는 아니잖아요. 산이 빼고 다 들어가는데. 민규도 안 들어가는데? 아, 우영이 갔다고요? 네. 나랑 장난 지금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우리 산이 최근에 생일이라고 또 제가 재밌는 사진을 네, 올렸었죠. 우리 산이가 또제 생일 때 네, 잠을 자고 있는 네, 입 벌리고 잠자고 있는 사진을 올렸길래 네, 제가 또
아니죠. 성 붙이면이잖아요. 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름. 아, 사진 비하인드. 네. 아무튼 그 사진이 저희가 투어 중에 조금 몸이 많이 네 뭉쳤을 때 이제 그 케어를 받았었는데 이제 또 거기 이제 침대가 있어요. 얼굴만 빼고 있을 수 있는 침대가 있는데 산이가 너무 아파해가지고 표정이 너무 궁금해서 나를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사진 찍어 놨던 거를 이제 우리 에이틴이한테 보여줬죠. 네. 근데 뭐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뭐 귀엽게 나왔는데 산이는 안 돼! 이러더라고요. 네, 귀엽죠. 아, 그리고 또뭐 저희 입사 순서 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저희 멤버들의 되게 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에이틴이도. 입사할 때부터 되게 좀 파란만장했죠. 네, 저희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8명이 어떻게 모였는지 저도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되게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데스티니 에이티니처럼 운명적으로 만나서 또 에이티즈가 되었는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연습실에 갔어요. 연습실 갔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되게 네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홍중이 형이. 저번 나이조가 어려 보이는 교복 입은 이제 한 남성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연습생분이 또 계셨고 그 다른 연습생분이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규는 이제 또 한달 뒤에 한두 달 뒤에 이제 제가 저랑 연락을 하다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됐고 오디션은 같이 봤고요, 민규랑 그렇게 돼서 정말 홍중이 형이 약간 친절하게 반겨주고 네 되게 또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어요. 연습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잘 쓰고 되게 그때부터 좀 천부적으로 네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제 되게 홍중이 형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이 심심했나 봐요. 네 제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날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홍중이 형을 보고 또 용환이 형 이제 이든 형이 딱그 방에서 예 방이 또 있어봐요. 이든 형 전용 방 홍중이 형 작업 연습방 여기서 있는데 이든 형이 나와서 이제 인사 겸 하고 이제 밥을 처음 같이 먹는데 그게 육개장이었어요. 육개장 다 같이 육개장 먹는데 좀 많이 네, 불편했는데 되게 많이 잘 풀어줬어가지고 네. 홍중이 형이 좀 많이 챙겼죠. 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저희의 연습생 일화를 정말 궁금해하시는 우리 에이팅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TMI인가? 아무튼 아네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저희 연습생 때 일들을 되게 저희 재밌게 예, 연습생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항상 막 숨바꼭질도 하고 멤버들이랑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 할머니 집 가는데 막 숨바꼭질도 하고 이제 다 같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 들어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연습실이 정말 많이 네 조금은 열악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뭔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저희 멤버들도 저희 회사 식구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너무 성장한 게 보여서 조금 그런 걸 보면은 신기할 때도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이 역삼동에 있었어요. 역삼동에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 연습실 좀 되게 거의 좀 연습실이 좁았는데 이제 사무실이랑 좀 반반이 붙어 있었고 이제 연습실 안에 또 작업실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때 용환이 형이랑 홍중이 형이랑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네, 많이 많이 서로 의지를 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들어오고 또 민기 들어오고 산이도 이제 갑자기 남의 이제 산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신기했거든요. 되게 들어오자마자 산이가 제 매니저님이랑 멤버들한테 이제 악수로 되게 깍듯이 분개가 바짝 들어있어가지고 산이가 네, 딱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되게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산이까지가 이제 역삼동의 그 작은 연습실에 이제 연습생들이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또 이사를 갔어요. 홍대 쪽에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네, 송하영 여상이 또 종호 우영이 이렇게 들어와서 되게 역삼동 때 기억이 저는 정말 많이 남아요. 네, 그때가 조금 많이 파란만장하기도 했고 네, 재밌었던 그런 일화가 너무 많아서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너무 그렇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는 막 맛있는 것도 먹는 거 좋아하고 이제 같이 다 같이 이제 연습 끝나고 나서 집갈 때도 되게 가면서 산이가 저랑 집 방향이 비슷했거든요. 같은 지하철 타면서 뭐 산이랑 뭐 평가 때도 얘기를 하고 뭐 같이 핸드폰 게임 하면서 네, 숙소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냥 뭔가 네 저희 멤버들의 관계성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되게 서로서로 의지를 잘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멤버들이 다또 착해가지고 뭐 아니면 또 우리 에이티니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봐주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밥 거르지 마세요. 네. 저는 밥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씩 좀 축소해서 먹고 있어요. 먹고. 얘를 단백질이면 조금씩 먹고. 에이티니 친구분께서 제가 주석훈님 닮았다고요? 와우. 되게 그분 잘생기시지 않았어요? 아닌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라마 봤을 때도 되게 와, 잘생기셨다. 너무 잘생기셨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첫사랑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당연히. 예, 저희가, 네, 다 같이 저희 멤버들, 이 에이티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의 컨셉이나 또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블락비 선배님들 것도 많이 커버를 해보고, 또, 뭐, NCT 선배님 뭐 마지막 첫사랑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일리시 선배님의 뭐 일곱 번째 감각이라든지 되게 세븐틴 선배님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선배님들의 그런 장르들을 많이 커버를 하면서 조금 저희의 지금 에이티즈의 색깔이 있기까지 좀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되게 뭔가 지금 저희 에이티즈만의 색깔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모르겠어요. 저희 에이티즈의 색깔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만들어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융화가 되면서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딱 네, 지금 에이티즈가 있기까지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 연습을 했었어서 네, 참고로 또 킹덤에 나왔던 아이콘 선배님 노래도 커버했었고 네.
내가 목 푸는 방법은 뭐가 있어? 아, 제가 목을 푸는 방법은요,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조금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날의 아침부터 조금씩 그냥 저는 막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그냥 말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워밍 하면서 그냥 계속 목을 써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리고, 네, 뭐 입술로 하는 것도 정말 많이 하고 막 뿌르르르 막 우리 꾸구제일 멋있어 키키 뿌르라 하면서, 네. 이것도 되게 막 목이 잘 풀리고 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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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네, 타령 종간에 이런 식으로 목을 풀고 있고요. 네. 아, 제 인생 예능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한도전을 많이 봐왔어가지고 지금도 없지만 제 인생 예능은 무한도전입니다. 정말 재밌게 항상 본방 챙겨보고 했던 네 무도티니 네 우리 ATJ티니 꽃김말 말 안 해도 알아요. 아 무한도전 레전드죠. 맞아요, 레전드죠. 근데 말을 안 해도 딱 느껴지나요 우리 ATJ티니한테? 그렇구나, 신기하다. 아 이것이 무엇이요? 아 이것이 무엇이요? 네, 이것이 무엇이요를 녹음 그 용환이 형이랑 같이 이제 다 같이 그 사투리만 따로 녹음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야 윤아야 이것이 무엇이요 해봐 했더니 편하게 해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엇이요? 했는데 거의 이틀 만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만 녹음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것이 무엇이요를 정말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시는 커피 음료 저는 요즘에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되게 초코칩 이제 간 그 얼음이랑 같이 간 이제 프라푸치노 종류를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마시는 걸 좋아해서 카라멜 마키아또에 카라멜 시럽을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사이즈에 거기에 추가를 해놓으면 왜 추가했던 것들이 서서히 녹으면서 좀 오래 그 단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카라멜 마키아또에 카라멜을 추가를 안 하면 그 얼음이 녹아요. 아이스 얼음이 녹으면 되게 밍밍해지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메리카노를 못 먹는다고요? 애기 입맛? 아니에요, 저 아메리카노도 잘 마셔요. 근데 다만 그 둘 중에 있다면 달달한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안 다냐고요? 이게 초반에 그래서 막 초반부터 엄청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뭘 마실 때 되게 조금씩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근데 저는 조금씩 오래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 먹으면 진짜 달긴 해요. 근데 조금씩 얼음이 녹으면 맛있어요. 혀가 오그라드는 기분이야. 하지만 그 달달한 맛에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저는 머리 컬링 스스로 아 저는 제 머리 스타일은 제가 보통 이제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요 저는. 근데 머리를 안 말리잖아요? 머리를 안 말리면 제가 반곱슬이기 때문에 막 엄청 휘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정말 심했어요. 곱슬기가 정말 심했는데 크면서 좀 많이 반곱슬로 바뀐 것 같고 그냥 뭐 헤어드라이기로 머리에서 그냥 이마 한 번만 그냥 바람만 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히 저는 헤어 뭐 손질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반곱슬 그래서 그냥 계속 매직 하신다고요? 맞아요. 근데 매직을 많이 하면 머릿결이 정말 상한대요. 그래서 제가
밥곱슬이 너무 심했어서 그게 조금 컴플렉스가 살짝 있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매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좀 많이 머리결이 상했던 것 같아요. 꼬마 윤호, 아 맞아요. 제가 또 드리머즈 이제 딱 나오기 전에 제가 디지몬 이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모습들을 캠코더로 많이 찍어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춘기 때도 그런 찍은 것들이 있었어서 되게 어머니께서 그런 찍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받고 자랐구나. 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구나 라는 거를 조금 사춘기 때 그걸 봐서 아예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춘기가. 근데 되게 어머니 아버지가 캠코더로 이제 제가 친척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정말 많은데 또 정말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많이 담아주셨어요. 뭐 제가 어항에 깨졌다는 얘기도 뭐 한창 찍을 때 일인데 이제 제 동생이 생기고 나서 이제 동생이 조금씩 클 때부터 그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제 어렸을 때 모습들을 그 기록해 주신다는 게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뭐 저희 제가 또 가족을 많이 사랑한 입장으로서 저 제가 커서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조금 뭔가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정말 나중에 보면 좋더라고요. 네. 오늘 되게 이제 방 아니라서 그런지 나긋나긋하게 되게 얘기 많이 나누게 되네요. TMI 같기도 하고 너무 저는 보통 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뭔가 아 서공회 때 얘기 듣고 싶다고요? 때는 바야흐로 네 중학교 3학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서공회를 다니면서 실용음악과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저 노래를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한번 배울 수 있게 학원에 등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다 반대를 하셨어요. 뭐 되게 좀 좋아해 주시지도 않았고 제가 왜냐면 그때는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저 스스로도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아 나는 공부에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되게 좋아하는 게 노래고 좀 그런 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가 이제 민기랑 네, 잘 아시는 우리 에이틴이가 잘 아시는 광주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이제 광주 시내에서 쭉 다니면서 갑자기 제 보컬 선생님께서 되게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정말 잘 많은 걸 알려주시고 근데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너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예고를 한번 넣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어디 예고가 좋을까요? 근데 이제 서공예랑 뭐 한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한창 이제 제가 노래를 배울 때 그 학원에서도 그 학원 원장님께서 저희 또 워크숍을 보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 아 너 한번 춤 배워보지 않을래? 그래서 춤 배우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중3부터 춤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춤이 너무 제 스스로 재밌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춤 선생님이랑 또 커넥을 해서 춤을 배우면서
이제 예고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 때까지 되게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그 연습을 한 다음 이제 보컬 실용음악과 그때가 제 이제 경쟁률이 있었어요. 500명 중에 38명을 뽑는 거였어요. 그때 좀 경쟁률이 너무 은근히 높아서 제 스스로 되게 저는 그때는 되게 나 노래를 잘 못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거의 제가 끝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운이 좋게 잘 된 것 같아서 네, 합격을 딱 이제 갑자기 교무실로 이제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윤호야 됐어 했는데 이제 거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점심시간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제 이제 3학년 중3 때 선생님들이 다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 이제 제 친구들은 또 이제 인문계를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되게 조금씩 이제 계단을 쌓아가면서 지금 이 KQ 엔터테인먼트에도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됐고 전속 계약을 됐고 조금 고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제가 또 당장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반대를 하시고 절대 안 된다 하셨는데 제가 딱 당당하게 고등학교 합격을 하게 되자마자 이제 그러면은 할머니 학교에서 통학을 해라 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 노래를 하면서 좀 근데 노래를 이제 제가 실용음악과에서 노래를 하면서도 저는 춤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개인 레슨을 하면서 제가 저 처음 알려줬던 댄스쌤이랑 계속 개인 레슨을 하면서 좀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제 혼자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여기 지금의 윤호가 있기까지 네, 약간 예고 성공에 합격한 뒤로부터 가족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이틴이도 뭔가 좀 도전할 게 있다면 이제 당당하게 좀 실패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그 도전을 해서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 따라줄 거니까 우리 에이틴이도 언제나 포기하지 말고 네 그러면 언제나 뭔가 좋은 결과가 따라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진짜 고마워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참 신기해요. 좋은 말 고마워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막 많이 우리 에이틴이한테 뭐 제대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방에 있으니까 또 많이 해드릴게요. 뭐 제 인생 이야기라든지 저도 은근히 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참 파란만장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멤버들 자체가 또 그거 제 운이고 또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생각을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 에이틴이도 너무너무 고맙고 언제나 약간 홀로 산다는 건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에이틴이도 언제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네, 우리 에이틴이 만난 게 제 행운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뭔가 지금의 우리 에이틴이랑 에이티즈가 있기까지 좀 모든 덕이 우리 에이티니가 있어서이지 않나. 드라마 이미테이션 유진 닮았다고요? 아, 자꾸 왜 우리 에이티니가 저한테 유진 얘기를 하실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에이틴이가 아이돌을 한다면 응원할 거냐고요? 저는 그냥 에이틴이 자체만으로 제가 저는 진짜 에이틴이 이제 모든 것을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틴이 하고 싶은 거다 해요. 그리고 좀안 피곤해요, 우리 에이틴이. 뭔가 약간 여기 있으면서 새벽이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시차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좀 바뀌었어요. 아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에이티즈 리더하기 대 에이티즈 막내하기. 근데 저는 네. 또 제가 ENFJ로서 뭔가 저는 막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막내 스타일은 아닌데 에이티즈 리더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이제 제가 리더라면 제 밑으로 윤호, 여상, 우영, 산, 종, 아, 뭐 민기 다 구구즈를 데리고 종호랑 어우 리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제가 막그 이제 리더 아니고 막내를 하겠다는 거죠, 리더를 할 바에. 네, 저는 정말 솔직해서 네 정말 홍중이 형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지만 네 홍중이 지켜. 네, 그래요. 홍중이 형이 정말 저희 연습생 때부터 많이 많이 이끌고 했죠. 또 저는 옆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홍중이 형이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봐왔는데 뭔가 홍중이 형 스스로도 되게 하면서 연습생 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또 저희 그때는 저희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연습 지금은 이제 에이티즈가 되진 않으셨지만 다른 연습생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모두를 거의 네, 케어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옆에서 많이 돕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리스펙도 하고, 오히려 저도 더 힘나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네. 그래서 절대, 네, 우리 에이틴이는 홍중이 형이 대단하지만, 저는 에이티즈 리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티즈 막내 할게요. 아무튼 어렸을 때, 아이고 배터리. 안녕 티지모 너와 함께하고 이걸나 싶어.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거 영상 찍을 때 재롱잔치 할때그 친구들도 조금씩 어렴풋 기억이 나요. 되게 당돌하면서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네전 유치원 때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태권도도 하고 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통통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통통했는데 춤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 살이 많이 빠지면서 키가 큰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에서 제일 컸는데 그러니까 그 학년에서 제일 컸는데 4학년 때부터는 저도 모르게 계속 옆으로 크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은 다 크고 저보다 이제 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발 그만 먹으라고. 윤호야, 그만 좀 먹어. 너, 어? 이러시는데. 저막 베란다에서 몰래 막 맛있는 과자들 막 빼먹고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좀 많이 통통했는데. 이제 춤 배우고.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약간 키가 크면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공놀이도 좋아하고.
그게 제 비결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네, 저는 먹장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55분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네요. 와, 거의 25만 분께서 제 TMI와 제 얘기들을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아, 먹는 걸로 성화형 이해 가능하나요? 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식가보다는 약간 미식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잘 먹고 약간 맛있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송하영은 정말 잘 먹어요. 대식가 스타일이에요, 송하영은. 가지 말라고요? 네, 안 갈게요. 이따 갈게요. 막내 성화대 리더 우영. 막내 성화 리더 우영. 에이, 당연히 막내 성화죠. 에이티즈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야식 메뉴 추천해 달라고요. 지금이 야식 먹기 딱 좋은 시간대잖아요. 그러면 막창. 또 막창도 고기네. 아, 나 왜 이럴까. 전 정말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어떡해. 아, 전 아직 안 졸립니다. 고기가 최고요. 그렇죠. 고기가 최고요. 최고지라. 당연한 것을. 저는 확실히 육식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다양하게 잘 먹어요. 저는 근데 이제 고기도 육식도 육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채소도 있어야 되죠. 그런 삼위일체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 에이틴이랑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금방 가고. 잠깐만, 뭐야? 엥? 됐다. 뭐야? 끊긴. 되나요?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대 8만 대장경 몇 번 읽기? 아무튼. 근데 팔만대장경 정말 사람이 살면서 못 읽지 않아요? 대장내시경을 제가 이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해봤거든요. 이제 건강 그 검진을 위해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던데요. 대장내시경 한 번 하기 너무 그 마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읽을 수 있으시다. 대장내시경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어서 팔만대장경 못 읽죠. 대장내시경 8만 번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가능한 일인가? 팔만내시경 대장 그래도 당신 아이돌인데 대장내시경 썰이라니. 그래도 세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았잖아요. 네, 그냥 힘들다는 것뿐이죠.
아, 너무 웃기네. 킹덤에서 에이티즈 무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저는 1차 원더랜드가 뭐 거의 저는 저희 모든 무대를 통틀어서 좀 많은 걸 느끼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칼을 받을 때또 거의 그 생방송 끝나고 와서 보니까 칼이 절반으로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와, 이게 리허설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은 본방 때못 쓰지 않았을까? 조금 많이 아찔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무대 자체의 완성도라든지 저희의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무대 그런 컨셉이라든지 메시지라는 게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서 레전드 맞습니다. 에이티즈 레전드는 저한테 에이티즈 레전드 무대는 원더랜드 킹덤 원더랜드다. 근데 제가 직캠을 봤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막아입 찢어가지고 저는 심지어 그 직캠을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에이티니가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뭔가 제 스스로도 한번 기합을 주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역시 입 벌리고 아 하는 오빠들. 역시 과몰입. 그렇죠. 우리 에이티니라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티즈 하길 잘했다. 아무튼 벌써 한 시간 다 되게 라이브를 방송을 했네요. 그래서 다음 이제 멤버가 누군지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음 멤버는 8분 동안 디즈나라 왕자처럼 이제 3인칭을 쓰면서, 3인칭은 이제 왕자죠. 오프닝 멘트. 안녕 에이티니, 왕자님 방에 온걸 환영해. 그러면 다음 멤버를 이렇게 미션을 선정을 하고, 저는 또 이따가 미션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에이티니한테. 까먹을 뻔했네. 우리 에이티니한테 미션을 올려줘야 되니까. 너무 웃길 것 같죠? 저도 많이 궁금해요. 왕자님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왕자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왕자님 행차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웨이트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 번만 할까요? 자, 우리 에이티니랑 사진 찍는다는 느낌으로. 아, 또 우리 에이티니가 어떡해요,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건가? 와, 이거 진짜 재밌겠었죠, 우리 멤버들이랑. 네, 정말 이거 멤버들이랑 재밌겠죠. 아하. 다음에 또 멤버들이랑 아, 입 벌리고 아 하는 오빠들. 되게 재밌는 게 많네. 이것이 뭐시오? 자, 그러면 우리 에이틴이랑 사진 찍어주세요. 에이틴 잘 자요. 제 셀카는 이따가 그럼 올려드릴게요. 우리 에이틴이 잘 자고 또 이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랑 많은 좋은 얘기 많이 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에이튼이 잘 자고 항상 건강하고 굿밤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너무 고마워 우리 에이튼이. 사랑해. 사랑해요. 잘 자요. 자. 좋은 꿈 꿔요.